리노예요. 오늘은 재밌는 거 쉬운 거 접어볼게요. 짠! 공인데요. 공인데 공이에요. 공이에요. 이렇게 굴러가는 공인데 잘 보세요. 납작하게 공이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어머. 다시 펴볼게요. 공. 다시 한번. 공이 납작하게 됐어요. 짠. 오. 짠. 피면 공. 굴러가는 공. 납작하게 만들고 손으로. 이거는 색종이 60장으로 만든 거예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만들고 싶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짜잔, 피카츄인데 짠, 종이컵. 짠, 피카츄 종이컵. 짠. 짠, 피카츄 종이컵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두고 일반 색종인 노란색 현장을 준비해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접기를 했으면 뾰족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덮을 거거든요. 근데 잘 맞춰서 짠! 맞춰서 이렇게 세모였으면 이쪽도 한번 여기 끝에 맞춰서 접고 이쪽도 여기 끝쪽에 맞춰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위에 있는 세모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안에를 보면 종이컵이 만들어졌어요. 짠! 종이컵. 그러면은 이렇게 세모 부분을 가위로 살짝 이렇게 잘라서 피카츄의 귀를 만들려고 해요.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세모를 접어주고 이쪽도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세모를 다시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귀 부분을 종이컵의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짠! 그 다음에 피카츄 귀 옆에 뾰족한 부분은 너무 뾰족하니까 얼굴이 너무 뾰족해서 양 끝에 삼각형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이쪽 안쪽으로 지금 접은 세모 삼각형을 안쪽으로 꺾어서 넣어주세요. 짠! 종이컵 완성! 피카츄 종이컵. 이 안에 과자 같은 거 사탕 담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 코, 입을 그려볼게요. 눈, 코, 입 그리면 끝이에요. 못 쓰는 종이 위에다가 놓고 피카츄의 귀를 동그랗게 그려서 색칠을 해주고 짠! 이쪽도 동그랗게 끝에 세모를 색칠을 해주세요. 짠!
그 다음에 눈을 그려주고 피카츄의 눈 코를 살짝 그리고 입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피카츄의 귀여운 볼을 만들게요. 이쪽도 피카츄의 귀여운 볼. 짠! 피카츄 종이컵? 이렇게 여기다가 포테이토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짠! 피카츄! 완성! 피카츄 종이컵 완성!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